봐요? 네,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만 상옥이 뒤만 쫓아가더라고 길을 잘 익히질 못했어요. 전철을 타시고 가다가 잠실에서 이렇게 한번 갈아타세요. 급히 편하실 거예요. 아, 네. 근데 송파에는 무슨 일로 가시는데요? 찾아볼 사람이 좀 있어서요. 다녀오겠습니다. 아, 예.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. 네. 네. 안녕히 다녀오세요. 모르는 사람이 봤다간 부부를 알겠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서 오세요. 자, 역시 뭐하고 좀 못 필요하다고 그랬죠? 감자, 양파, 대파, 콩나물, 시금치. 감자 얼마나 될까요? 감자는 반근이고 양파 한 자루에 무색해 주세요. 아가씨, 그렇게 많이 어떻게 들고 가요? 그깟게 뭐가 무거워요. 제가 다 들고 갈 테니까요. 언니는 돈만 내세요. 제가 골라도 되죠? 예, 마음대로 하세요. 장사 제일이에요? 예. 우리 아가씨예요. 예. 저 아줌마. 예. 이모 말고 좀 단단한 거 없어요? 아, 이모 되게 단단해요. 아, 우리 오빠들은요 딱딱한 깍두기를 좋아한다고요. 그건 저도 아는데요. 이모보다 더 단단한 건 없어요. 왜요? 아줌마가 어떻게 아세요? 우리 오빠들이 딱딱한 깍두기를 좋아하는지? 네? 아니요. 우리 오빠들만 딱딱한 깍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는가 보네. 이걸로 주세요. 네. 아이고, 하여튼 수경이 아직도 멀었어, 아직도 멀었어. 아, 그러니 너무 무섭죠? 아니, 괜찮아. 미안해요. 야. 남자 이딴 게 무거워 빨리 앉아 그러잖아. 아이고 아가씨는 도련이 안 만났으면 무거워서 혼났을 거면서. 그래. 아이고 수경아 뭘 그렇게 먹고 다녀 길바닥에서. 은하의 몸 너 자꾸 이런 거 먹고 싶은 거 있지? 어머머 얘 아이고 뱃속에 든 애가 효자인가 보다 얘. 제 아빠 엄마 경제 사정 신통치 않은 거 알고서는 그 싸구려만 먹어대네. 아유 이모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아유, 이거 농담이야, 농담. 아이고. 아, 근데 뭘 저렇게 잔뜩 사왔어. 먹을 만큼만 사오지. 이모 그 새로 생긴 야채가게 있잖아. 진짜 싸게 준다. 근데 나 그 여자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얼굴 같은데. 아버지는 새로 생긴 가게인데 아버지가 언제 봐요. 나 진짜 우리 아버님 점심 차려도 돼요? 예. 지금 방금 나가셨어. 벌써? 저 뭐 송판가 어디에 좀 들려볼 때가 있다고 나가셨다. 뭐 누구 뭐 만나볼 사람이 있대나. 여기 찾으러 왔지? 수경아 그리고 응? 상아 씨, 나 좀 쉬는 소리 좀 한번 해줘. 일로 와봐.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거 봐. 이거 탁 해가지고 그 찌그러진 이 알루미늄 캔 있지. 이거는 재활용되는 거고 이런 것들 있지. 이렇게 해서 발만 아픈 깡통들은 좀 씻어가지고 따로 분리수거해야 되는 거야. 아가씨가 이렇게 버렸죠? 상욱 씨?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? 인간 최고의 미덕은 애국심이다 그랬어. 현재 우리가 애국심 발휘할 수 있는 데가 어디겠어? 이런 거 하나라도 분리수거 제대로 해서 단 1센트, 1달러라도 아끼는 거 그게 최고의 애국심 아니겠어? 어떻게 생각해? 안 그래? 기름값 하고 밀가루값이 너무 올랐어. 뭐 우리만 당하는 일 아니잖아요. 어떻게 해요? 여보세요? 민균이? 그래 엄마다.
왜? 뭔 소리야 이게? 아니 좀 큰 소리로 얘기해봐. 네 아빠가 지금? 알았어. 그래 알았어. 걱정하지 마. 응. 그래 다시 연락하자. 아니 무슨 소리야? 민규 학생 아들로 삼았어 사장? 아줌마, 민규 제 아들이에요. 제가 자주 말하던 똘똘이가 바로 민규예요. 아니 지금 무슨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어?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. 아줌마가 지금부터는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. 아줌마가 안 도와주시면 나 큰일 나요. 아줌마, 아줌마, 나오세요. 껌 있죠? 에? 이거 빨리 드세요 지금. 저 대리석 바닥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드세요. 예. 지금 때. 조심해서 조심해서. 관장님 아직 연락 없었어요? 방금 연락하셨어요. 오늘 사무실에 못 들어오신다고요. 저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고요? 네. 연락하시면은 관장님이 예? 즉시 나 불러줘요. 알았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즉시? 아, 이거 어디 가신 거야? 예, 별로 없죠? 아저씨, 예. 이거 치우세요. 예? 홍보가 이게 비좁아지잖아요. 손님들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. 아. 아니 이거 어딜 가신 거야? 어? 왜 두 모녀가 다 같이 안 나타나 갑자기? 무슨 오디션을 보는데 아가씨? 그런 게 있어요. 나중에 얘기할게요. 뭐 많이는 필요 없고요. 제가 의상이랑 소품을 좀 준비해야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말고요. 얼마면 되는데 아가씨? 해드릴게요. 10만 원이요. 드릴게요. 자요, 아가씨. 제가 나중에 꼭 갚아드릴게요. 안 갚아도 돼요, 아가씨. 고마워요, 언니. 도대체 얼마나 남은 거야. 큰일 났네. 하지만 뭐 보너스 받을 거니까. 여보세요? 응, 엄마. 너 집에 와 얼른. 빨리 오란 말이야 당장. 아, 회사는 여기서 직접 나가면 되잖아. 알았지? 얼른 와. 왜 그런가는 와 보면 알게 돼요. 얼른 와요. 깜짝이야.
애들 물건 씻고 왔어요. 얼른 나와봐. 어머, 애들이 벌써 왔어요. 그. 왜 그렇게 빨리 왔지? 아니, 물건 한 번 다 씻고 왔어. 치우라고. 차근차근 줘. 차근차근 줘. 이게 다 뭐야? 야, 네 아빠가 오늘부터 장사 안 된다. 어, 잘 됐다. 백화점 거품 통과했구나, 오빠. 오빠 축하해. 아이고, 그래, 고마워. 오빠 나도 도와줄게. 아니야, 저 밥 조금 먹고 해. 네. 어, 아니 엄마, 나 지금 밥 생각 없어. 아, 생각 없어, 조금만 더. 아, 진짜 배 안 고파, 엄마. 야, 승경아. 아, 저 배고프지 않더라도 들어가서 좀 먹어라. 엄마가 하루 종일 꼬리곰탕 그냥 설설설 끓여놓고 너 먹이려고 기다리셨어. 그치, 엄마? 얘, 넌 무슨 말 해도 그렇게 밉게 하니. 네. 내가 뭐 얘만 먹이려고 끓였니? 아버지랑 우리 식구 다 같이 먹으려고 끓인 거지. 아, 참 엄마. 이상해, 애가. 아저씨, 얼른 들어가요. 그래, 들어가. 허성아, 너 먹이려고 특별히 부탁해서만 갖고 온 고기야. 엄마, 응? 나 이거 먹이려고 그렇게 숨 넘어가게 찾았어? 빨리 오라고? 그래, 오빠가 언니 없을 때 넘기려고 그랬는데 쟤네들 왜 이렇게 빨리 들어? 엄마, 제발 그러지 마. 왜 이래? 오빠가 언니 눈치 보이게 해. 아니, 무슨 눈치가 뭐야. 잔소리 말고 얼른 먹어. 너 그렇게 먹고 다니다 너 영양실조 걸려, 그렇게 못 먹으면은. 나 엄마 이러는 거 진짜 싫어. 아니, 내가 무슨 꼬리곰탕 하나도 못 사먹는 형편처럼. 아, 왜 이래 진짜. 먹고 싶으면 내가 사 먹을게, 엄마. 응? 어? 사 먹는 거 같아, 이게? 잔소리 말고 먹어. 그래야 애가 튼튼해지지? 맛있지? 맛있지? 고기도 건져서 해 찍어 먹어. 하시게요. 앉으세요. 맛있어. 실례하겠습니다. 여기 주인 아줌마 안 계십니까? 주인은 왜 찾아요? 제가 주인인데요. 예? 제가 이 집 주인이라고요. 아니, 아줌마가 이 가게 주인이시라고요? 네. 아니, 언제부터 이 가게를 하셨습니까? 얼마 안 됐는데요. 그 전에 주인 아줌마 찾으세요? 예. 그만두고 갔는데.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? 모르겠네요. 시집 간다고 그만둬서 제가 인수했어요. 결혼했어요? 네. 근데 왜 그러세요? 네. 잘했습니다. 실렸습니다. 그 여자 이름이 이계순이 맞죠? 네, 입시 맞아요. 네. 아, 이 집에 혹시 저가 아르바이트 학생 있죠? 우린 아르바이트 학생 안 쓰는데요. 아, 네, 실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
그 남자 금방 왔다 갔어.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하셨어요? 응, 다 했어. 내 말 그대로 믿고 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. 네. 고마워요, 아줌마. 끊을게요.